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친절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친절이야말로 정말 긍정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면 여주 경제가 훨씬 나아질 거다,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성 패키지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주시는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SK와 보험연구소 승생 협력 관계에서 우리 여주시민의 저력을 늘려주셨습니다. 다 똘똘 뭉치면은 안 될 거 없다, 이런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주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가서 우리 여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친절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전 여주 시민들께서 모두 동참해 주셔서, 야, 정말 여주 시민들은 친절하다, 여주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여주에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우리 열심히 친절 운동을 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여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 각 기관단체의 우리 그 시민, 공무원, 그리고 많은 그 내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에 여주시의회 의장 존경합니다. 요사이 그 장마철로 폭우와 있다, 폭염도 있고 열대야 등 일기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 그 여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친절로 다 함께 우리 행복한 여주 만들기 결의대 오늘 참석해 주신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역대 가장 많은 우리 많은 사회단체들이 오늘 모여서 그 우리 친절을 위한 어떤 그 어떤 그 종이적인 모멘트로서 우리 그 저기 여주시가 우리 그 118년 만에 여주시가 오르는 여주복의 영광을 되찾듯이 친절 봉사에 대한 어떤 보내찬 결단으로 다 함께 한번 이거 해보자는 그런 그 교제의 찬으로서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40개 단체, 20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응원해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그 민성 8개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일환으로서 해서 지난 2018년도에도 우리가 민원 서비스 행안부에서도 우수 기관이 됐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그 최우수 기관이 될 정도로 우리 친절 봉사는 여주시로서는 가장 우리 모범적이고 선구적으로 전국에 아주 그 이상적으로 우리가 타인 추정을 봉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통해서 우리 그 다 함께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부흥해자는 이 친절 개념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친절을 만들기 행사를 오는 것 같습니다. 친절은 신뢰와 긍정적인 소통을 이루는 가장 쉬운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신뢰와 긍정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소통과 협치로서 민원인을 가장 그 연결해주는 가장 그 도구의 일환으로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미소띠는 얼굴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많은 우리 그 우리 사회단체들이 친절봉사로서 우리가 여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
시대봉사에 우리 그 솔로몬의 전성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의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야말로 마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앞에 있는 멋진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벽화를 한번 그려서 좀 더 즐겁고 멋있는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모두 다 같이 바닷가를 놀러가는 그런 이벤트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주시 운영장 존경합니다. 우리의 친절봉사 슬로건은 우리 여주시의 의회의 이번에 제4대 슬로건이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 여주시 의회 의원이 돼가지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서 항상 그 의정활동을 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의 동면산업이든가 현황상에 대해서 뛰고 다니는 것이 하루만 아니라 1년 36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뛰고 다닌다는 1년 360일 다닌다는 360일 친절봉사 생활하라는 걸 가지고 슬로건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 의회 신명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병옥 대한노인의 여주시 지회장님 부탁드리며 이후는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발표하시되 당첨명과 발표자 순서대로 소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노인회장 김병옥입니다. 우리 여주시 노인회에서는 이종시장이 지구하는 여주시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또 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인들이 이번 행사에는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겠다 그런 이런 다짐을 가지고 노인 먼저 베푼 친절 행복하게 돌아온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우리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개사회기운동 여주시협의회 회장 강보선입니다. 저는 진실, 질서, 화합과 함께 친절하고 배려하는 여주시라는 슬로건을 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 새마을 지회장 오강만입니다. 우리 여주시 새마을에는 친절한 마음은 간단하고 짧지만 그 메아리는 끝이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이석장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수용장을 포함해서 연간 한 2만 3천 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친절하면 좋을까 직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고요. 저희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슬로건은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인복지관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진짜체육회장 조홍희입니다. 이렇게 여주기관자체, 여주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는 친절을 더하여 더욱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이 표현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여주 사람들이 이제 민속파이가 되면서 얼어있던 부분이 많이 모든 것처럼 이게 다 우리 여주 시민의 이 친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절함은 결국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따뜻한 그 세상이 되겠죠. 그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친절에 친절을 더하여 더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김영장 대장입니다. 여주 다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했을 때 태도를 가는 것이 친절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여주지역전화센터 실장 김선욱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저희들은 친절한 인사로 만사가 형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친절한 결심, 여주지역 자율센터의 다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대총연맹 여주시 재단 김상국입니다. 저희 단체는 생활 속 에티켓을 준수하며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실천 상황으로는 첫 번째, 생활 속에 만나는 인상물을 향한 배려,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도움, 세 번째, 사회적 약자, 즉 노인 아동을 향한 양보,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티켓입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 에티켓을 준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협회장 맡고 있는 유청원입니다. 저희는 그 슬로건을 소상공인들이 미소와 친절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했는데 코로나19 지금 3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서 미소와 친절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상공인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 사회복지협의 친절 다짐은 친절한 미소로 하나 된 여주시 함께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장 김은희입니다. 이번 친절 캠페인에 진영을 맡고 참여하게 돼서 복지 영광입니다. 저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들 한 100여 명 장애인분들과 함께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언제나 배려와 존중, 친절하게 인사하는 행복한 여주모라고 정했고요. 저희는 항상 인사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위아래 장례유서가 없다. 인사는 내가 먼저, 그리고 상대방이 아래에 큰 목소리로 눈을 마주치며,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도 또 인사한다. 이 세 가지 슬로건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에 참가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정미정입니다. 저희는 따뜻한 엄마의 미소로 먼저 인사하여 친절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는 슬로건을 잡고 다짐하기로 하였습니다. 늘 웃으면 행복이 오죠.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해병대 전의 회장 장성원입니다. 네, 친절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에 동참하였는데요. 여주시 해병대 전의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기입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기가 진짜 힘들고도 어렵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저기서 똑같이. 매일 하는 거는 어렵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주시 이충우 시장님의 슬로건에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게 되면요. 여주시가 타시군에서 보면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시장 상임회장 최현숙입니다. 친절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결의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저희 여주 한글시장 상임회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 한글시장 상임회의 슬로건은 친절한 전통시장, 한글시장이 앞장서겠습니다입니다.
요즘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여주분들도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저희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로 앞장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세종시장 대표 박진택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친절한, 즐거운, 행복한 세종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쓰기 때문에 친절하고 즐겁게 시장을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호진입니다. 저희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배려가 가득한 대한민국 신전수도 여주시를 만드는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 사회공동체협의회 이사장 이영입니다. 친절다짐 행사에 없어서 제가 반성하는 문제는 나는 과연 친절했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 회원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이제 시민의 소리를 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시민의 소리는 여주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직은 이제 많이 발전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 협의회에서 여주 시민을 대상으로 친절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주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여주시 재향위원회 회장 이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여주시 재향위원회에서는 공손하게 인사하기로 정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활기찬 여주시, 행복도시, 희망여주시 건설에 여주시 재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여주지교회 회장 이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우리의 미소와 토닥임이 희망의 여주를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상대하는 분들이 취약계층 내지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어깨 토닥임이 아마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 여주가 좀 더 희망스러운 희망의 여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 체육회장 최영입니다. 저희 여주시 체육회에서는 친절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여주시민과 함께 체육동호인과 함께 친절의 앞장서는 여주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조종호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이런 슬로건으로다가 정했습니다.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주민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친절한 여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
외지에서 여주에 살러 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수 있는데요. 손님들이 왔을 때 먼저 일어서서 인사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장 이경원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함께라서 행복한 여주, 친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조동수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친절을 보겠습니다. 슬로건을 적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단은 공연과 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문화행사, 축제, 관광관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머리부터 몸까지 친절을 보호해서 우리 여주시가 친절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동진입니다. 저희 구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과 같은 여주시민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죠. 대부분 여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여주시민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가족같이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장 유준입니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여주가 웃는다. 저희의 친절 다짐은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안보단체연합회 회장 박홍수입니다. 먼저 친절로 여주 만들기 슬로건을 각 여주시 전체 단체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충희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여주시가 많이 발전하겠다, 또 미래가 밝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안보단체연합회에서는 친절과 봉사로 여주시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만만 느꼈다가 찾고 싶은 여주, 친절한 여주를 쓰려고는 것으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관길 사무국장 박희진입니다. 저희 여관길 대표님이 맞은편에, 제 맞은편에 정보선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관길은 여주에 사시는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을 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을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걸음 거리마다도 친절이라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저희 친절 다짐은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진심, 걸음 걸음마다 친절 더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소중앙의 여주시 부장 정종구입니다. 네, 우리 이천기업소 여주시 지부에서는 와지는 여주사람과 친절과 미소, 추억을 만드는 아름다운 여주, 행복 여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동복잡골 관련된 한국장입니다. 저희 친절 다짐은 여주 목걸이의 전통 목덕골 친절 서비스로 여주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실천 사항으로는 밝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에 맛있는 솜씨를 더해서 친절 서비스로 여주시민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